이어서 이 시간에는 미스바 회개운동 성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 퀸즈 한인교회에서 진행하고요. 최혜영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두 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영적 암흑이 다 물러가고 우리 신앙과 우리 목회가 또 교회가 성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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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적 그간 어려운 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그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악한 마음이 사탄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 불태우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위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회했다니 우리 아버지의 역점이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시는 강성 목사님들에게 지각적 체험을 주시고 영적 본능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가까이 주옵소서. 그들의 말씀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령 본성을 통해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 오 주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들의 목회가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기도에 입술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목회에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감의 세력을 동원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을 받아오게 하고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미스와 회개운동 성회를 통하여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타락, 경제적 타락, 윤리적 타락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같이 풍요로운 것을 찾기만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지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자비를 구하고 구기를 구하고 진정한 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번제가 되어지는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최영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같이 예레미야같이 에스겔같이 다니엘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입술에 들려주시옵소서.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